스토리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굉장히 패션, 하이 패션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 모델들을 한자리에 모아보자는 기획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델들은 총 100명이고요. 저와 사진작가 홍무 실장님이 영감을 받은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굉장히 상부적인 이미지를 선보였던 핑크 플로이드라는 그룹의 더 월, 어떤 복제인간, 전체적인 어떤 다단계 중첩적인 인간들이 쌓여나온 이미지, 그리고 그 인간들이 무언가의 힘에 지배받아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파괴되어, 본성들이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이번에 W 촬영 그 남자 패션 모델을 아주 매머드하게 굉장히 많은 모델을 가지고 저희 오늘 촬영했는데요. 첫 번째 컨셉은 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스모키하게 해서 헤어 스타일링과 같이 제품 먹기 쓰는 그런 부분을 했고요. 헤어스타일 전체가 정갈하고 정돈된 남성미가 보이면서 깔끔하고 어떤 시크한 느낌으로 저희가 전달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남자 모델 100명 가까운 모델 가지고 촬영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매스게임 같은 구도적인 사진보다는 이제 비주얼이나 컨셉에 충실한 비주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패션 사진가로 일하면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아닐 것 같아요. 컨셉은 그냥 빈티지예요. 조명이 줄 수 있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분명히 자부하거든요. 이번 패션 잡지에 어울릴 만한 빛이 무언가 생각했을 때 옛날의 광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의 광원을 그게 과연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팅을 느낌대로 했어요. 이 컨셉에 그리고 모델에 생긴 앵글의 각도, 그다음에 장소에서 주는 느낌,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느낌대로 라이팅을 했어요. 의왕에 있는 평공장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잡지든 광고든 되게 많은 모델들이 모여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또 컨셉이 예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전쟁신, 방독면까지도 쓰면서 여름에 겨울옷을 찍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말 잡지를 봤을 때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Why don't you do me?